또 다른 안호경이라는 사람한테 만난다고 했었을 때에는 좀더 여성, 그러니까 워킹맘에 치중할 것 같아요. 워킹맘에 치중을 할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단 나와서 뭐라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 나는 좀 일을 안한지 오래됐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거나 나 당장 다음 달에 애 낳는데 다음 달에 애 낳고 나면 내가 다시 회사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아닌 애 낳고 회사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먼저 좀 질러보고 일을 한다면 좀, 내 행복을 좀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에서 지금 8년 동안 살고 있는 문화기획 그리고 행사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 기업인 베케이션의 안호경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희 회사가 교육기획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고 교육 또한 문화의 일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확장해서 문화기획이라는 걸로 전향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광명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시흥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흥이라는 곳으로 이제 다시 이사를 오면서 근무지를 그리고 또 저희가 정착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 많은 생각 끝에 시흥으로 오게 됐습니다. 시흥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지난 10월 달에 처음으로 열렸던 경기도 세계 커피뽕 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갔었어요. 기획자의 머리에서 나왔던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상인들 지역에서부터 시작됐었던 기획이어서 그 러프하게 그렸던 그림들을 행정의 느낌이 아니고 그리고 기획자의 느낌이 프로적인 기획자의 느낌이 아닌 우리 시민분들이 꿈꾸는 그 행사를 진행하기까지 한 1년간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끝나서 기억에 남고요. 지금 오이도에 보면은 신석기 문화유적이 최대의 신석기 문화유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 시흥시의 뿌리는 굉장히 깊다 보니 너무 이제 오래 살고 있어서 애향심이 깊은 거예요. 이 시흥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서 시흥에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 그리고 여기 뭐 작은 자리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좀 기획을 하려 보면 아무래도 뿌리부터 알아야 되니까 알아보다 보면은 시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 동네는 잘될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축제가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근데 시흥 개권축제는 문화관광축제입니다. 한국관광부가 선정한 거죠. 네, 그것 또한 그 시흥 개골축제도 개골 생태공원이라는 거를 지켜낸 게 시민이었거든요. 시민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축제였었어요. 좀 내년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간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입에서 나왔었던 의견들을 좀 모아서 한번 긴 축제의 기간이고 한달 이렇게 축제 기간 속에 북부에서부터 남부까지 바톤을 터치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이 그런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싶습니다.